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당초 오늘 제가 여기 판교 와가지고 원래는 방송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진짜 손만 좀 녹이려고 아마 이거 좀 남을 것 같아서 아마 서울로 갖고 갈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그간의 근황? 그간의 근황 좀 얘기하고 약간 그런 약간 공지영상 그 형식으로 아마 좀 계속 촬영을 잠깐 켰어요. 요즘은 이제 평일에는 제 몸이 허락하면 뭐 그런 날은 좀 뭐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글을 쓰거나 뭐 동영상 편집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나라가 좀 꼴이 좀 날이 아니라서 아마 그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그 성당 주임사 끝나고 나면 그 청렴사를 토요일 저녁에 하거든요. 그 미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광화문 광장 가가지고 뭐 현장 실황을 뭐 그냥 녹화용을 촬영한다든지 뭐 생중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보통 그렇게 버닝을 하고 오면 또 좀 체력적으로 뻗는 거고. 매운라면 페스티벌 그는 진행되고 있어요.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진짜 한 회사에서 나온 그 브랜드 그 라면들을 한꺼번에 다 넣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생방송 할 때마다 먹어가지고 그 컷 중에서 원래 뽑아서 그냥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구해지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먹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한 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되니까 뭐 A조 거를 다 못 먹었는데 뭐 B조 거를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이리저리 섞어가면서 먹어가지고 아마 지금 편집에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엄청난 동영상 파일들을 짜깁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나중에 편집할 때 엄청 힘들 것 같아요. 아마 편집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편집을 한다 쳐도 이제 그 점수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각 브랜드별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별 조 1위들은 16강 자동 진출이고 나머지 라면들 중에서 이제 점수가 높은 제품들을 뽑아서 거기서 와일드카드 선발해서 16강을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 빼빼로 슈퍼리그 했을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와일드카드 선정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어요. 그 물론 성적 제일 높은 걸로 선발하는데 만약에 이제 동점이 나오면 그 배치가 그 16강 대진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. 최근에 그 펌필업 프라임 2 필드 테스트 이제 관련 동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래서 뭐 이제 그 처음에 인사하고 끝인사 그 앞에 앞뒤로 이제 편집한 그 편집본이 굉장히 그 조회수가 핫하고 그리고 이제 각 곡 플레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 일부 인기곡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조회수가 좀 많이 늘었고 아무래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독자들이 꽤 늘었어. 그리고 아까는 그 영어로 된 댓글도 달렸거든요.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그 영어로 된 댓글에 제가 또 영어로 댓글을 보냈다는 거. 그리고 단순히 뭐 땡큐 뭐 땡큐 베리 머치 뭐 이런 정도의 그 답글이 아니고 진짜 되게 그 나름의 그 약간 그런 그 사람의 논리에 반박하는 그런 되게 장문의 댓글을 영어로 써서 보냈다는 거. 제가 얼마 전에 그 수능 문제 다시 풀어봤지만 영어 실력은 안 죽었어요. 그건 또 신기해.
앞으로의 이제 뭐또 유튜브 업로드 계획은 뭐 기존에 이제 촬영해놨던 동영상들 계속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술 먹방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주말에 술 먹방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밖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일단은 생방송을 할 거고요. 저는 사실 이제 생방송은 주로 아프리카 TV로 하고 있고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할 경우는 이제 좀 카메라 장비 때문에 유튜브는 그냥 켜놓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술 먹방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. 한번 정도는. 뭐 가끔 제가 술 먹방을 하긴 하는데 되게 신선한 모습. 아마 우리 모두 홍익인간이 되는 그런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무슨 술을 먹을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. 그거는 왠지 이제 모르겠어요.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연결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좀그 서로 좋게 좋게 연결된 사이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는 사이가 좀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같은 고리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왠지 이제 제가 좀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모임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. 그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솔직히 얘기하면 앙금이 좀 남아 있어요. 좀 내가 굉장히 좀 이런 거에 좀 민감해서 그런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존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,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 채팅방에 들어온 이후 뭐그 모임에 아마 한 번은 나갔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는 나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마주치진 않았고 그 채팅방에서도 뭐 200명 가까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화 타이밍이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어쩌면 좀 그냥 서로 알 수도 있어. 서로 여기에 이 방에 소속이 돼 있구나 그건 알수 있는데 서로 신경 안 쓰는 척 하는 거죠. 뭐 그렇다는 거. 지금으로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아니 물론 내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도 잘못한 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좀또 연결이 된 사람들이 한몇명 있어요. 연관된 사람들이.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그 관계를 좀 이간질한 것으로 좀 의심이 되는 인물 한 명인데 사실 그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법적인 대응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. 몇달 전에도 좀 나를 이제 어떻게든 나를 괴롭혔던 사실이 드러났거든요.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어떤 대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. 하지만 그러니까 성적이 그 주최 측은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. 하지만 일단은 제가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치르는 데는 좀 정상적인 컨디션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좀, 네, 많이 피해를 봤죠.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년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그 밀어붙일 생각이에요. 안 그래도 요즘 나라가 좀 개판이라서 막 되게 각 분야에서 막 이런저런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면서요. 나도 고발하지 뭐. 다만 이제 소송을 할 경우 변호비가 조금 약간 문제가 될것 같긴 해요. 내가 돈이 별로 없잖아.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새로 촬영하는 거는 좀 뜸해요. 좀제 컨디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
또 이제 연말 모드도 되고 해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제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어가지고, 최근에 또 계속 주말마다 그 추운 날씨에 광화문 촬영 나가느라 좀 몸이 좀 정상상태가 아니거든요. 좀 약간 그 기사 쓰는 데도 약간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, 그래서 좀 이제 좀 뭐냐, 좀 약간 컨디션 조절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, 당분간은 쉴 여유가 없어. 이래서 빨리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방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. 아시죠?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잖아. 어쨌든 저는 여기서 몸을 조금만 더 녹이고 서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번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